광주 영산강변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텐트에는 온수매트가 켜져 있었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 부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성인 키만한 갈대숲을 30m쯤 들어가자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텐트 옆엔 부탄가스와 냄비 등 가재도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광주시 용전동의 한 다리 밑 텐트에서 64살 김모 씨와 아내 58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틀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친척이 이곳을 찾아 김씨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담양에 있는 집과 이곳을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곳에서 낚시를 해왔던 숨진 김씨 부부는 날씨가 추워지자 온수매트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란히 누운 채 숨진 부부 옆에는 부탄가스로 물을 데워 사용하는 온수매트 가열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텐트를 닫고 밀폐된 공간에 있던 이들 부부가 부탄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탄가스를 이용해서 원열기를 돌린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서 지시했잖아. 지금 부검을 하는 생각이에요. 경찰은 이들이 말기암 환자의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등 사망에 이르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예정입니다. KBC 고울입니다.